제가 맡은 역할은 연출이고요. 화려하고 도도한 알파고 같은 최성우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트 소프트 매체소의 투자자인 국회의장의 딸이고요. 그리고 찾아온 모아는 사업 파트너. 차 대표, 네 말대로 보통 남자 아니더라. 깜빡합니다. 진짜로 대시할 뻔했다. 괜찮으시면 다음 주 저희 가족 모임에 초대하고 싶어요. 가족 모임은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낯을 좀 가리는 스타일이라서요. 나도 차 대표가 어떻게 나왔지 무척 궁금했거든.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우선 극이 틀리고 그게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인물들도 틀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캐릭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유념하면서 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장주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속눈썹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구겨진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나 저도 평상시에 입지 못한 옷들, 말투, 이렇게 꾸미고 이러는 이런 겉모습 부분을 좀 더 여성스럽고 차분하고 혹은 더 이렇게 도도할 수 있게끔 외모적인 부분을 초반에 잡았고요. 아마 그래서 다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추상우 씨는 되게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카리스마 있으시고 재밌어요. 아직 촬영을 그렇게 많이 같이 호흡을 맞추질 않아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알아보겠습니다. 시선이 맞지 않으면 선생님.